설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설 기준에는 표준 시방서가 있고 설계 기준이 있는데,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기계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운을 받아서 그 관련된 내용들만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설계 기준에 있고, 또그 중에 일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국가건설기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가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총칙이 있고요. 각각의 그 설계 기준에 보면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든 KDS 101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 이런 개정 연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 총칙이다 보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규들 좀 나와 있고요. 설계 원칙, 이런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 번호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이제 저희들 업무에 관계된 부분이겠죠. 여러 가지 이제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쭉그 목차 비슷하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 설계에 관련된 일반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목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최소한의 설계 기준을 제시해서 설비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관련된 법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법규들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른 그런 법규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학교 관련된 시설은 이제 학교 관련된 부분, 여기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가 아니고요. 공사하는 그 성격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법규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병원 같으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관련된 법규들이 좀 있고, 공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관련된 법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특성들을 같이 잘 보셔야 되고요. 신기술은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기본 설계 성과물의 목록 어떤 거를 이제 내야 되는지 설계 설명서, 도면, 내역서, 시스템 선정 검토서, 부하 계산서, 그 다음에 회의나 자문했던 그 협의 기록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성과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관공서랑 협의된 기록, 어떤 각종 1차 여론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게 이미 관련된 관공서의 그 질의 회신했던 공문 같은 거, 그런 게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공기좌 설비 설계 일반 사항이 있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고, 방음 방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내진, 우리가 이제 설계나 시공에 관련해서 내진은 이제 소방만 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설계 기준에도 내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표준 시방서에도 보면 내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계 설비 쪽에도 적용하라는 요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크게 그동안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 기준이라든지 표준 시방서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고시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진 설비를 만약 무시는 할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해 대책에 대한 언급도 좀 있고요. 각종 이제 공조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에서는 이제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조 부하 계산하는 거에 대한 이제 설계 기준 코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 계산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각종 우리 기계 설비 관련된 책자에 이제 앞부분 쪽에 이제 많이 나와 있던 내용들이죠. 부하 계산하는 종류, 그다음에 이제 뭐 부하 계산의 부하의 이제 그 종류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뭐 실내 부하, 유리면 부하, 구조체 부하, 비공조면 부하, 틈새 바람 부하, 장치 부하. 그다음에 이제 뭐 열원 부하 이런 거 있고요. 이제 부하 계산의 절차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조 전이하는 기준, 뭐 외주부 내주부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 외경수도 조건은 뭐 일반적으로 다 우리 저 부하 계산서에 보면 TAC 2.5 거의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죠. 이제 세부적으로 냉방 부하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 식이라든지 그 기준들이 좀 나와 있고요. 뭐 열부하 관련된 계산식들.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그 열관리를 구하는 내용들, 외벽으로부터 열부하, 그다음에 이제 칸막이, 뭐 틈새, 바람이, 연치, 등 열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산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조명에 의한 부하. 실내 기구나 전동기기들에서 발생되는 발열량에 대한 내용, 인체 발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보면 인체 발열에 대한 부분하고 실내에서 이제 발생되는 부하 이 부분은 현장에서 나름대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 관건은 이제 한 사람당이 맞췄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같은 학교나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 학교 교실의 사이즈라든지 뭐또 이제 영업용 점포 같은 경우 그뭐 영업이 잘 되면 당연히 사람이 많겠죠. 발열이 훨씬 더 많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부족하면 더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실내에서 이제 발열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가 그 어떤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과 발주처와 함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설계 초창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방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의 뭐 이런 부하들에 대한 계산식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열원 부하 산정할 때는 그 장치 부하 배관에서 열 손실, 뭐 펌프나 이런 데서 그 발열, 그다음에 이제 장치의 출혈 부하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열원 부하를 산정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뭐 펌프 부하, 장치 출혈 부하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 냉방이나 난방 때 부하를 구하는 그 기본적인 그 계산식이라든지 고려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원기기 설계 기준, 그 냉동이나 보일러 같은 것들이죠. 설계 기준에서 이제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중에도 보면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는 수처리 장치를 적용하라는 뭐 그런 언급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냉매에 대해서도 그 친환경 냉매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이거 이외에도 그더 친환경적인 대체 냉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내용은 보완이 되겠죠. 개정이 되면서. 그 먼저 이제 냉열원 기기, 냉동기와 같은 그 선정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쭉 보시고요. 냉동기하고 보일러가 같이 그 설치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보안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내화 방열벽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야 되죠. 차단벽을. 냉온수배관 설치 시에는 순환펌프는 그 냉열
기기마다 냉동기마다 한 대씩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이거는 요즘 이제 인버터 순환펌프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칙은 저렇게 되어 버너를 설치하는 요즘 가스 직화식 그 냉온수기 같은 거 얘기하겠죠. 화재 감지기 설치하고 화재 시그 연소 차단 장치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뭐 냉이런 기계 압축식 냉동기에서 이제 보면 압축식이면 이제 증기 압축식, 뭐 터보 냉동기라든지 뭐 스크류 냉동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한 대당 압축기가 법정 냉동 능력 75kW 이상의 냉동기를 실내 설치할 때는 냉매 도피관을 설치한다. 이거는 이제 냉매 그 냉동기에 그 안전벨이 붙어 있는데 안에서 이제 냉매가 이상에 의해서 고압으로 해서 폭발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압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그걸 빼주기 위한 안전벨이 열리는데 그거를 5개까지 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냉매 종류에 따라서 이게 냉매가 위로 뜨는 냉매인지 밑으로 가라앉는 냉매인지 그 냉매 종류에 따라서 그 끝부분 처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냉동기에 대한 안전변, 그다음에 증기 보일러에 대한 안전변, 뭐 잘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도 뭐 이런 그 냉동기 세관 작업 때 냉매가 누설이 돼서 그 질식 사고가 발생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요, 자꾸.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안전변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 보일러 그 안전변이라든지 뭐저 응축수 탱크야 통기관 뭐 이런 것들을 연두에 꽂는다든지 그냥 실내 그대로 둬서 나중에 이제 보일러 안전변이 터지게 되면 증기가 순식간에 기계실에 차기 때문에 그뭐 2차적 피해들이 많은데 당장은 전기가 다 나가겠죠. 형광등이 다 쇼트가 나니까 그 형광등도 다 나가고 뭐 MCC 판넬이나 이런 데까지 신기가 만약에 꽉 차게 된다면 MCC 판넬이라든지 분전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각종 장비에 붙어 있는 판넬 이런 부분들을 쇼트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냉동 능력별 압축식 냉동기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이런 이제 킬로와트 단위를 나중에 이제 RT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에서 이제 왕복풍 냉동기, 그다음에 중소형급, 뭐 중형까지 가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스크류 냉동기, 그다음에 이제 대형에서는 대부분 원심식 냉동기를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냉식 루프탑은 이제 공장이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데 그 천장에 설치해서 하는 거, 천장용 공조기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 이제 소형 흡수식 그 냉온수위니 뭐 이런 기계 선정 냉수 유량은 냉수나 냉각수 유량은 352kW 미만의 경우에는 선정한 기종을 기초라에 결정을 하고 352kW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수식에 의해서 냉수량이나 그 냉각수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냉수 냉각수 온도 그다음에 냉동 능력에서 이런 계산식이 있고 그 작은 것들은 그냥 업체에서 그 제시하는 그런 기준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냉각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기기 중에 냉각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빙충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빙충열 시스템은 이제 냉열은 기기죠. 온열은 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수 순환펌프는 온열은 기기에마다 각한 대씩 설치하는 걸 이제 기본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 창문에서 연두 끝을 그 배기가스가 어떻게 나가는지 관측할 수 없을 때는 매연 감시 장치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는 그 배출 그 가스 양이 많아서 이제 그런 그 공장이나 이런 데는 그 연도 토출구 쪽에 대기 쪽에
그 각종 센서든지 붙고 CCTV도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그런 내용들 저는 한 번도 안 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계에도 있다는 사항을 한번 좀뭐 눈에 띄어서 제가 체크를 해놔 봤고요. 온열은 기기 종류, 이런 쪽 종류들 하고 뭐 이런 부분들,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환산 증발량이라든지 이런 거 표준 연소량 산정하는 공식들 나와 있고요. 이런 기기의 이제 부속 기기 중에 뭐쭉올 서비스 탱크하고 이제 쭉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방유턱은 탱크 용량의 110% 정도, 약10% 정도 이제 탱크 용량보다 크게 그 방유턱 기름이 누출됐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턱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고요. 유면의 감시 높이를 그 1.5에서 이제 3m 이하로 한다. 눈에 좀 눈에서 볼 만한 위치쯤에 좀 해놓으라는 그런 그 맥락인 것 같고, 급유관에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름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겠지만, 요즘 대부분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가스다 보니까 발전기만 기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오일 펌프에 대해서도 있고, 오일 이제 펌프는 두 대를 설치해서 자동 교환 운전하도록 그렇게 시설 만들어져요. 수동이 아니라 자동 교환하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놔 봤고요. 오일 탱크에는 이제 원격 유량지 시계를 설치를 하고, 특히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탱크 로리가 10m 이내로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지하 오일 탱크는 취급 용이한 위치에 원격 주유구하고 주유지 시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름 넣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다음에 원격 주유를 설치할 때는 그쪽에 그 접지 단자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앞전 현장에서도 이거 빠진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런 지하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응축수 탱크 대기 쪽으로 이제 통기관을 빼주라는 얘기 있고, 환수 온도를 8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뭐 탈기기를 설치해서 그 탈기를 시키면서 온도 떨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응축수의 환수 온도를 85도 이하로 낮추려면 뭔가 급수가 응축수 들어올 때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혼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근데 뭐 응축수의 환수 온도가 85도인지를 잴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자동제어 할 때도 보면 이런 응축수 탱크의 온도 센서까지는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수위만 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거의 뭐 빠진 것 같네요. 저도 뭐 여태 응축수 탱크에 이제 자동 온도 센서뿐만 아니라 그 온도계도 뭐 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축수 탱크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보일러 급수 펌프가 에서 이제 조금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열교환기, 보일러 급수 펌프. 팽창 탱크 연돌 연도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기조화기 기기의 이제 설계 기준이고요. 공기조화 기기, 그러면 공기조화기나 뭐 패키지 에어컨, 그 시스템 에어컨, 이제 펜코일, 뭐 방열기, 송풍기, 펌프, 이런 그 세부적인 이제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어떻게 하라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언급이 되어 있고, 공기조화기 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이 부분들은 그 부하 계산에 대한 그 동영상 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냉온수 입구는 일반적으로 냉수 7도,
온수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제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냉수 온도를 5도씨 또는 6도씨로 해도 좋다. 조금 더 낮추란 얘기인데, 우리가 터브냉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5도인데, 설계 기준에서는 일단은 냉수 기준은 이제 7도로 되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온수 온도를 할때 이제 설계용 외기 온도는 그 설계용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인 경우에는 온수 온도를 약간 높여서 65도 정도로 해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유닛 공적이, 콤팩트 유닛, 공기저하기. 공기저하기는 V벨트 구동 방식의 송풍기를 일단은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요즘 이제 콤팩트 유닛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여기서 냉수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고요. 온수 계산하는 공식. 앞에 있던 뭐 그런 이제 내용이고. 패키지형 그 공기저하기. 뭐 에어컨이죠. 패키지 에어컨. 패키지형 공기저하기를 설치하는 경우 냉매가 실내에 누설되었을 때 실내 용적에 따른 한계 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계 농도 이하가 되도록 분리해 설치한다. 냉매가 샜을 때 안에서 질식 사고가 생기지 않게 좀 장비를 분리해서 냉매 양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것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설계 뭐 계산서 이런 데도 이런 내용 한 번도 나온 거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설계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표준 시황사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상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갔거나 뭐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그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저 부분들에 뭐 관련된 부분이 없을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시간이 많다면은 그런 거 한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패키지 에어컨은 고주파 영향오류라고 어쨌든 방지하기 위해서 고주파 발생 장치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뭐 냉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오존 파괴 지수가 낮은 그 R410, 대부분 410, 뭐413, 407 이런 거 많이 쓰죠. 뭐 메이커에 따라, LG, 삼성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패키지 에어컨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외기는 실내 부하에 대하여 즉시 반응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인버터형을 사용하고 압축기의 신뢰성 및 수명을 늘리기 위하여 모든 실외기의 압축기 운전 시간을 균등하게 할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뭐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 대부분이 인버터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본이 되고는 있는데 일부 혹시나 뭐 인버터형이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히트펌프 특성상 외기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에 난방 능력이 감소함으로 추운 지역의 경우에는 외기에 따른 그 난방 능력을 보존하여 선정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멀티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뭐 일반 우리 EHP 시스템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죠. 선정 시 고려 사항, 그다음에 뭐 펜콜 유닛, 펜콜 유닛의 전원 조닝은 그 배관의 조닝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게 현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펜콜 전원 조닝돼 있는 거하고 설비 배관의 조닝이 달라서 이쪽에는 내문수가 들어가는데 뭐 일부 펜콜들은 저쪽 다른 전원 조닝에 묶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펜콜이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뭐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 대부분 나중에 이제 하자로 또그 점검이 되겠지만, 공사 중에 펜콜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하자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이 부분들을 잘못 챙기는 경우가 많고요. 뭐 펜콜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도 그 실내기하고 실외기 조닝이 그 전원 조닝이 일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실외기는 뭐 대부분 옥상에 설치되면 옥상 쪽에 있는 분전만에서 전원이 나가고, 실내기가 뭐 1층에 있으면 1층에 있는 분전반, 2층에 있는 실외기는 2층에 있는 분전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원이 그렇게 이제 층별로, 실내기는 그 층에 분전반에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때 실외기 전원은 옥상에서 끄고
1층 거 가서 1층 거 보고, 2층에 가서 2층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장비를, 유지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펜코일은 그나마 조금, 그나마 나은데, 시스템 에어컨은 전기공사를, 시스템 에어컨이 2차 측 전기공사를 시스템 에어컨 업체가 하지 않으면, 전기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그 부분 맞추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잘좀 챙기셔야 되고요. 펜코일의 설치 대수는 5m가 초과되면 이제 2대. 일반적으로 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 벽부형이든 뭐 천장형이든 그렇던 얘기고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실에는 펜코일 유닛의 팬이 정지했을 때 냉온수가 순환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펜코일의 개별 제어 밸브를 설치하라는 얘기거든요. 설계 기준에는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펜코일 유닛에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저희들 얼마 전에 펜코일 유닛 공장 검수 가서 소음이 좀 커서 보니까 50dB를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설왕설래 하고 그랬는데, 소음 기준이 50dB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50dB를 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설계 기준에 소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펜코일의 전열 능력 계산하는 거. 그다음 이제 펜 컨벡터, 방열기 중에 이제 펜 컨벡터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고요. 상층 컨벡터, 매립형 컨벡터, 패널형 방열기, 뭐 이런저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공조 기기들의 냉난방 능력이라든지 필요한 열량이나 온수량, 냉수량 이런 거 구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송풍기고요. 송풍기는 정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익형이나 익형, 뭐 터보형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 그럼 충격 송풍기도 이렇게 정합에 따라서 걸리는 이차적 배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송풍기 선정은 고유율 인증품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품으로 선정하고, 고유율이나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이 없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효율이 우수한 것을 선정한다. 이거가 이제 우리 표준 시방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고유율 송풍기나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율 인증품을 쓰는 게 광급공사만 그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국가건설 기준에 있는 설계 기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송풍기나 펌프는 고유율 인증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실제 에너지공단에 가서 보시면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송풍기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시로코펜이 있겠지만 다익형 에어풀 팬이라든지 터보팬 이런 거에서도 또 1번 팬, 2번 팬, 3번 팬쭉그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 모든 모델을 다 받지는 못하거든요. 금성풍력과 같은 업체는 이제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의 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고율 인증품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몇개 정도 모델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팬이나 펌프 성장하실 때 보면 각그 팬이나 펌프마다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많이 누락이 돼요. 그러면 그 효율도 실제 따져보면 이 고율 인증품 인증해주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율 인증품을 쓰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만약에 정이 그것이 이제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효율을 따져봐서 그 기준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갖고 있는 건지, 인증은 없더라도 효율이 좋은 건지를 확인해 봐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실제 이렇게 접하시다 보면 상당히 논쟁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고율 인증품 자체가 인증받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 자체가 이제 장비가 자체가 좀 높아서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거고요. 이제 펌프가 나와 있고요.
펌프의 양수량이나 양전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배기열 폐열회수 장치죠. 폐열회수 장치에 대해서 뭐 파종열 유연기 로타시 그다음에 히트파이프시 뭐 이런 내용들. 전열기환기는 배기량을 외기량 40% 이상 확인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배열 회수 효과에 따른 경제성 검토원에 채용한다.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 외기량이, 외기 도입량이 전체 급기량 중에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좀 고려해 볼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고요. 40%가 안 돼서 이제 외기 도입량이 상당히 적다 보면 그 배기량하고 이제 열기환에서 회수할 수 있는 열량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루버 같은 경우에 이제 면풍 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아, 루버가 아니라 이제 요저 배기열 회수 장치에서 열기환기 그 막힘을 위해서 이제 프리필터를 쓰라는 얘기인데, 환기 유닛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표준화돼서 이렇게 잘돼 있지만, 공조기 같은 경우가 요 에어필터 간혹 빠지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뭐 설치 여건이 좀 열악하거나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경우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요. 공기청정 장치, 헤파필터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에어필터의 퍼진율 계산하는 뭐 그런 공식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 이제 바닥 난방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바닥 난방 코일의 이제 뭐 최대 설계 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를 쭉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게, 공부하시는 기술적인 그 역량을 키우고 어떤 뭐 기술사 공부나 이런 거 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평상시 그 표준 시방서나 이런 데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 그 현장의 시방서나 특기 시방서나 뭐 현장의 일반 시방서 이런 데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계 기준이나 표준 시방서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간 있을 때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업무 보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바닥에 그 온수 온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환기 설비 설계 기준이 있는데 좀 빨리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법규, 공고 기준, 환기 방식, 이제 환기 풍량 그 구하는 뭐 그런 공식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 있고요. 덕트 치수 선정하는 거는 설비공학 편람에 따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쪽까지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팬의 선정 기준, 여기든지 팬도 뭐 이런 소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거실의 유 환기량, 그 1인당 필요한 환기량, 뭐, 거실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 뭐 세부적으로 그 환기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여기도 이제 덕트 규격 이런 거는 뭐, 참조하라.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에서 그 주차장, 그 지하주차장 그 환기팬이 화재 시 재한 겸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250도시에서 1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이것도 이제 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좀 있을 거예요. 뭐 시로큰 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요즘 뭐 슬림 행거팬이라든지 그 소음 찬반에 들어간 박스 타입의 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업체에서 이러한 그 성능 시험이라든지 관련된 인증을 받았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트, 공기 여과기, 외기도 입구. 외기도 입구는 그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스크린의 이제 규격도 13mm, 몇 시간 격이 13mm보다 좀 작은 걸로 해라.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배출구, 역류 방지, 단파, 분배기, 디퓨저. 뭐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의 표준에 따라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설계 기준이나 그 표준 시범서에 보면 이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그 단체 표준, 그 대한설비공학회 단체 표준이나 시범서 이런 거를 참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 되실 때 같이 그 자료를 좀그 챙겨 두셨다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류의 불만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권장 기류 속도는 0.2 메타파세크 이하로 한다. 좀 불쾌감이 없도록 하는 이제 속도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욕실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화장실 주방 이런 거 배기는 다른 배기들과는 분리해서 별도 배기하도록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욕실 환기 같은 경우 내익성을 가진 덕트 및 송풍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화장실 배기는 저희가 이제 아연도 강판을 많이 쓰는데, 아연도 강판 덕트가 대식성 있는지는 이게 조금 약간 뭐 논쟁의 거리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내용들 봐선. 욕실 배기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실임으로 원활한 배기를 수행하기 위해 욕실 출입문 언더컷을 적용한 극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공동주택은 예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이 부분은 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실제 그 극기구가 적정한 양의 극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강제 배기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설계체 배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극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언더컷 출입문 밑에를 문틀에서 약간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문틀에서 뭐 일반적으로 최소한 2cm 이상, 많은 데는 5cm까지 들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 실의 배기, 욕실의 배기 그 풍량하고 이 문틈으로 나갈 때 이제 뭐 적정한 그 풍량이 나갈 수 있을 만한 풍속이 유지되는지 그런 부분들 따져보시면, 그래서 이제 건축에 이제 실마다 좀 정해주시면 돼요.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 중에 여기는 출입문 밑에 언더컷을 2cm로 해달라. 여기는 그 화장실 사이즈가 좀 커서 여기는 언더컷을 한 4cm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을 체크를 해서 주시면 건축에서 출입문 제작, 욕실문 제작을 할 때, 화장실문 제작할 때 이제 반영하면 되겠죠. 전기실, 기계실인데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 방열량과 허용 농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보일러에서 이제 소비되는 그 열량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이제 개구부 이런 면적들을 구하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냉동기실의 환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냉동기실, 프레온 냉동기, 터보 냉동기나 스프레이 냉동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실의 환기는 기계 환기로 하게 돼 있고요. 흡입구는 체류한 냉매가 냉매를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하단은 바닥면보다 300에서 500 높이에, 30에서 50cm 정도 높이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냉매가 누설이 됐을 때그 냉매가 이제 이건 깔린다고 본것 같아요. 냉매가 바닥에 깔리는 냉매인 경우에는 300에서 500 정도 높이의 흡입구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배기 그 디퓨저를. 저희가 이것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냉동기 그 냉매에 따라서 냉매가 이제 뭐 예전에는 R22 많이 썼지만 지금은 R134나 R123이나 뭐 이런 그 종류에 따라서 뜨는지 가라앉는지 그 부분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냉동기 업체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바닥에 깔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기덕트의 디퓨저를 바닥면 쪽에 붙여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용 냉동기실인 경우에 그런데, 또 이제 보일러라든지 다른 펌프 뭐 이런 것과 같이 설치된 기계실이라면은 또 조금 컨디션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열병합 발전기죠. 코제너레이터 시스템의 그 환기에 대해서도 뭐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연료가 새더라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제 환기를 하도록 돼 있는, 이것도 뭐 대부분 도시가스니까 이제 위치가 설치하면 되겠죠. 전기실의 환기,
그 자가발전이 운전하고 있을 때 평상시 한 5회 정도 하라는 얘기고요. 그 장비가 돌아가게 되면 발열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키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그 발전기실 같은 경우는 팬을 두 개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버터로 하든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운전하는 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릴 설치하고 뭐 기계실에 보통 환풍기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 그 조작 판넬에 보면 온도 센서가 붙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접점을 따다가 우리 환기팬에 연결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아마 뭐 현장에 있는 그 설비 담당자가 전기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그 조작반에 있는 제어반에 있는 그 온도 센서랑 이렇게 환기팬이 연동되게끔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빠지게 되겠죠. 보일러실의 필요 환기량, 장비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발열량 같은 거좀 고려하라는 얘기인데 연도에 대한 방열량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압수식 냉동기실의 필요 환기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비 그 냉동 능력에 따라서 일정 구비해 주라 뭐 이런 맥락이죠. 변압기실의 환기량, 뭐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 한번 쭉 보시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발열량에 따른 그 발열량하고 최고 그 허용 온도 대부분 이제 40도인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환기량을 구하라 이런 맥락이고요. 지하 주차장은 CO2 농도가 25pp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환기수는 3회에서 3회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지하주차는 이제 시무나 녹스 농도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CO 센서는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했던 제어과 겸용하는 경우에 그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국소배기 후드 같은 거죠. 후드 같은 건데 뭐 다른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 연소기계 직결하는 그 배기통에는 방화등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배기 덕트가 쭉 가다가 입상이라든지 층간 방화라든지 또 방화벽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또 적법하게 방화등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후드에 연결되는 그 배기 쪽에는 그 방화등표를 설치하면 이제 당연히 방화등표가 떨어져서 후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간혹 이것도 도면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요. 후드 면풍속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후드 면풍속 0.3m/s 이상이에요. 대부분 0.3 또는 뭐 0.5까지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기준이 있고 환기수가 40회 이상에서 뭐 많은 경우에는 50회나 60회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유지가 함유된 그 유증기를 배출하는 배기덕트에는 화재 전파를 방지하는 방화단파를 이렇게 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이그 주방 배기덕트에서 화재가 종종 그 나죠. 그 2018년도 1월이었나요?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이 덕트 배기덕트에서 그 발화가 돼서 기름 그 덕트 내부면에 붙어 있는 그 기름때에 화재가 생기는 바람에 그때 큰 인명사고 날 뻔했죠. 뉴스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간이 그 자동 소화 장치를 부착 그 법적으로도 요즘 이제 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주방 내 급배기 풍량 발환식이 그 배기 풍량이 극히 풍량보다 15% 정도 많도록 결정한다. 이 부분이 설계에 이제 15%라고 돼 있어요. 보통 뭐 10, 최소 10% 이상은 해주고 있는데 15% 정도 해서 해주라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설계에 나온 그 주방 극기팬하고 배기팬 풍량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요.
환기 팬들 풍량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도널 터널의 환기 시스템, 철도 터널 있고요. 뭐 저희가 터널은 많이 안 하니까 저 건축 기계 설비 쪽에선 공동구에 대한 부분들도 쭉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 중에 이제 환기는 어떻게 해라. 자, 이래서 이제 환기였고요. 배관 설계 기준입니다. 냉온 수배관, 냉각 수배관, 증기, 오일, 신축이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배관 설계하는 뭐 순서, 하는 냉온 수배관 그 건물의 최대 그 부하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배관을 결정을 하고, 2차 펌프 방식의 유량은 각존의 시간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고 당연한 얘기죠. 수평 주간의 최소 지름은 32mm로 한다. 냉온 수배관의 그 수평 주간인 경우에 이제 최소 사이즈가 32이고요. 배관 최소 지름은 20cm입니다. 그래서 펜콜 연결되는 그 가지 배관의 길이가 그 지름이 20A죠. 뭐 펜콜 그 용량 생각하면은 15A로 해도 충분한데 어쨌든 뭐 저는 기준에 따라 그렇게 설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물질 배출 밸브의 크기는 관내 호층 지름 25A인 것은 호층 지름 25A로 하고 그 외에는 같은 구경을 한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공조 배관에 냉온수 배관에 드레인관을 찌꺼기나 이런 걸 배출하기 용이하게 25mm 이상으로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도면에 뭐 상쇄도가 표기가 이렇게 별도로 돼 있지 않다면 뭐 물만 빠지면 되니까 15mm로 하는 경우도 우리가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밀폐형 팽창 탱크 뭐 관련된 거는 설비 기술 옆에 이런 기준에 따라라. 냉동기 주변 배관에서 냉동기에 냉온수 배관 입출구나 뭐 흡수식 냉온수기에 냉수 배관 입구측에는 스트레나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엔 이제 냉동기가 있고 그 냉동기 후단에 출구 쪽에 펌프가 있으면 펌프 흡입 측에는 이제 스트레나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스트레나를 냉동기 전단에 넣어서 냉수가 스트레나 거쳐서 냉동기 들어가고 바로 펌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펌프 임펠러 보호하는 것보다는 냉동기 코일 보호하는 게더 낫겠죠. 어떤 배관에 이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설치하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제 펌프가 먼저 있고 냉동기가 펌프의 터출 측에 있고 그 펌프 터출 측에서 바로 이제 그 공조 장비로 가는 경우에는 펌프 흡입 측에 스트레나를 설치를 해서 펌프 임펠러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간혹 그 펌프에도 스트레나 설치하고 냉동기에도 스트레나 설치한 경우도 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이중으로 그 짧은 거리에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도 약간은 좀뭐 낭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저항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냉동기 앞에다 그 연결 배관에 스트레나 설치하는 게 공간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 펌프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펌프 주변 배관에 진동이 작은 인라인 펌프에는 방진 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뭐 관례적으로 인라인 펌프에도 많이 설치를 해주긴 하는데 뭐안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냉온수 한 수간의 직권부에는 순간 유량계 부착을 권장한다. 권장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뱀스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비를 운전하고 이 펌프가 제대로 자기 유량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좀 보려고 하면 펌프에는 유량계를 기본적으로 부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꼭 뱀스가 아니더라도. 그 펌프 성능이 제대로 제일 관건은 이제 유량인데 그 냉동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어디서도 그 냉수 유량이 지금 적정하게 설계 유량만큼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장치가 없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깝깝한 얘기죠.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속도계가 없어서 이 자동차가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땐 돈이 들더라도 그 유량계 설치를 가급적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냉수 배관에 뭐저 유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 압력 손실에 대한 부분, 관내 유속에 대한 부분, 관경에 따라서 좀 나와 있고요. 운전 시간이라든지 펌프 양정 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배관, 냉각탑에 이제 출구 측에는 스테레나 설치를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냉각수 물이 넘치지 않도록 냉각탑 간에 그 연통관을 설치를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저 부분들은 펌프 양정 개선하는 거 나와 있고요. 증기배관, 저압증기배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해라. 25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주관의 경우 최소 사이즈가 나와 있죠. 환수관은 32mm. 환수관이 32mm 요거 안 지켜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급관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 저압증기관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습기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런 거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배관이 길어지면 그 중간에 트랩을 써야 되는데 30m 간격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이 있고요. 도면에도 설계에도 이런 부분이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일러 주위 배관, 안전밸브는 5개 대기까지 연결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안 지켜지죠. 설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보일러 안전벨이 터졌을 때그 2차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터져 보고 나니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증기코일 방열기 주위 배관 있고요. 진공 흡수 펌프 뭐 이런 거쭉 나와 있고요. 광경 선정하는 것들, 고압증기 배관 그 1kg 이상이죠. 1kg 이제 0.1 메가파스칼이니까. 고압증기관은 글로벌밸브를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잘안 지켜지죠. 뭐 게이트밸브 쓰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관에는 압력,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10kg죠. 1메가파스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있어요. 증기 압력에 의해 응축수를 밀어 올리는 트랩을 적용할 경우, 상승 높이는 트랩 전후 차압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트랩 출구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요것도 잘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기 압력이 1kg면, 1차 측의 압력이, 트랩의 1차 측 압력이 1kg면, 10m까지 밀어 올리니까, 뭐, 걱정 없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설계 기준에 보면, 일단 2분의 1 이내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측에 체크밸브를 써서 그 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역류하거나 그 트랩에 배압이 걸리지 않도록, 과도한 배압이 걸리지 않도록 트랩 뒤에다가 체크밸브를 써주란 얘기예요. 그 트랩 뒤에 뭐 예를 들어 3m나 4m 물이 차 있으면 그 물로 인해서 트랩에 배압이 걸리기 때문에 트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밸브 쓰는 것도 이제 많이 빠지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 배관 있고요. 오일 배관도 이제 최소 관경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고요. 신축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라든지 볼 조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슬립 조인트. 온도 변화에 따른 간의 신축량 구하는 이제 공식들이 있고요. 루프 배관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축 그 익스펜션 조인트라든지 슬립 조인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누수의 그 원인이 돼서 나중에 하자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축 루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이제 써주셔야 되겠죠.